안녕하세요. 생태 텃밭을 가꾸는 불꿀TV입니다. 자, 오늘은 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두 달 가까이 난로를 설치하고 써봤는데요.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.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던 상식 수준하고 어렸을 때 뭐 아궁이나 이런 데 불을 때던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치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아직 뭐 난로를 설치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난로를 떼면서 아, 나 이런 문제가 있어, 비슷한 문제네 하고 이런 문제를 겪으신 분들은 같이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저도 또 이게 또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또 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. 그러니까 또 고수님들께서는 보시고 또 조언 부탁드립니다. 먼저 난로를 이제 설치하고 가장 힘들었다고 할까요? 그건 뭐냐면 그름이 발생해서 연통이 막히는 현상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일전에도 영상을 찍었지만 제가 이제 나무를 잘못 쓴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젖은 나무를 쓴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나무를 써줘야 되는데 완전히 마른 나무를 쓰지 않고 눈을 막고 비가 막고 바깥에 이제 덥지 않고 그냥 야적해 두었던 나무를 그대로 갖다가 쓰면서 그 나무가 만들어낸 그름, 그 그름이 연통을 막은 거죠. 근데 그게 단 두 달 정도도 안 돼서 연통이 막혔어요. 지금 연통이 약 한 뭐 20cm 정도 되거든요. 22cm인가 애경이 그래요. 21cm인가. 근데 그 두꺼운 연통이 20cm 되는 연통이 두 달 만에 막히더라고요. 굉장히 신기했습니다. 아, 그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자, 그래서 연통을 다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연통 청소를 깨끗이 해서 다시 재조립을 해서 불을 넣었더니 아, 또 잘 타더라고요. 아, 그래 이제 됐구나 싶었는데 불과 또 한 2-3주가 되니까 또다시 연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. 아, 이거 또 뭐 문제가 있구나 해서 여기저기 자료 찾아보고 했더니 아, 연통을 설치하는 것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뗄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더니만 두 번째는 연통 설치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. 저는 처음에 연통을 설치할 때 연통이 이 난로 쪽이 좀 약간 높고 바깥쪽을 좀 낮게 설치했어요. 그래서 결로가 바깥으로 좀 빠져나가면 좋겠다. 그래서 그 결로하고 이제 그름하고 이 막 섞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목초액이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목초액이 연통에 줄줄 흐르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아, 이거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래서 목초액을 바깥으로 흐르도록 만든 겁니다. 그랬더니 아, 바깥이 너무 지저분해요. 너무 지저분하고 또 그것이 그름을 또 이렇게 촉진시키는 역할도 또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건 좋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제 목초액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연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 안에서 끓음도 더 많이 발생하고 이 난로 안에서 완전연소를 돕는 그러니까 불길을 제대로 못 내준 거죠. 예,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예, 연통을 이제 안쪽을 좀 잘랐습니다. 요거하고 조금 더 잘랐으니까 요 정도 잘라낸 거죠. 한 30cm 이상 잘랐는데요. 잘라서 이번에는 이제 난로 쪽을 좀 더 낮췄습니다. 낮춰가지고 불을 넣어보니까 불이 굉장히 잘 타요. 그리고 그름이라는 것이 이제 불완전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연통 주변에서 생긴 그름도 불길이 좋으면 연소를 또 시킬 수 있는 또 힘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불길이 좋지 않으면 여기서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그름이 연통 주변에 이런 것이 생긴 것을 제거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연통 문제였었어요. 뭐 앞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
예, 일단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금 해결했습니다. 아, 첫 번째 이 난로 연통이 막혀가지고 본 가장 큰 피해는 온실의 채소들이 그 다음에 화초들이 네,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. 네, 그 다음에 이 채소들은 지금 거의 어른 이파리, 얼어서 피해본 이파리는 따내고 어린 잎을 다시 키운 건데요. 아, 쌈채소들은 굉장히 낮은 기온에서 잘 버티니까 그나마 이렇게 해서도 키울 수 있는데 뭐 고무나무며 그 다음에 그 여러가지 화초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. 네, 죽은 것도 많고요. 살아있어도 거의 기능을 못하는 것도 있고 네, 굉장히 큰 피해를 받습니다. 그래서 난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네, 피해를 입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꼼꼼히 이제 장작을 넣어가면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불쏘시개를 좀 만들 거예요. 불쏘시개는 예, 먼저 뭐 장작은 끝을 예, 잡고 그 다음에 예,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.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 다음에 자신 있는 만큼 그냥 예, 이런 식으로 내리쳐서 불쏘시개를 만드시면 됩니다. 뭐 이쑤시개만큼은 아니지만 예, 불을 딱 끄었을 때 불이 빨리 붙게끔 예, 만드는 거죠. 장작은 가운데 치는 것보다 예, 끝을 치는 거예요. 예, 쐐기 역할로 해서 쪼개는 거죠. 예, 나무는 패보면 가장 잘 도끼에 패지는 것이 어른나무들. 수분이 있으면 땅땅하게 어른나무들은 예, 도끼를 치면 굉장히 잘 나갑니다. 예, 그 다음에 가장 잘 안 나가는 것이 잘 마른 나무죠. 그 다음에 도끼로 가운데 쳐서는 잘 안 나가고요. 네, 끝부분을 치면 네, 이렇게 잘 나가요. 자, 그런데 좀 위험해 보이긴 해도 저는 네, 이렇게 많이 씁니다. 이렇게. 이게 좀 위험해 보이죠? 위험해 보이는데 네, 저는 이게 편해요. 네, 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영상으로는 좀 잘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그래도 한 번은 네, 보여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네.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좀 네, 불편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보여드리고 안 보여드릴게요. 불쏘시개를 뭐 솔방울 같은 거를 이제 모아서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네, 그거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일단은 있는 나무를 잘게 쪼개서 씁니다. 광솔, 그러니까 이제 뭐 옹이죠, 옹이. 침엽도 옹이를 쓰기도 하는데 뭐 참나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럴 땐 또 침엽수가 처음에 불쏘시개는 또 좋더라고요. 굉장히 불이 빨리 붙어요. 네, 터치램프가 참 좋더라고요. 뭐 이거 없을 땐 뭐 번개탄을 쓰거나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이 터치램프 하나면 네, 굉장히 불을 빨리 붙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네, 워밍업을 좀 해줍니다. 금방 네, 불이 붙었죠? 자, 여기다가 네, 이제 나무 보냈습니다. 네. 굉장히 지금 잘 타고 있죠, 그죠? 네. 열기가 뜨거워서 카메라 뒤로 좀 빼겠습니다. 네,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네, 안으로 잘 빨려 들어갑니다. 잘 빨려서 연통으로 원활하게 나간다는 뜻이죠, 이렇게. 예. 자, 그래서 예, 연통을 낮았었어요. 이 부분이 낮았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높게 설치한 거죠. 그래서
원활하게 빠져나가도록, 그전에는 여기를 좀 더 낮췄었는데 이 부분이 더 높았고, 그죠? 근데 지금은 그걸 반대로 해서 원활하게 불길이, 그러니까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. 아래를 자르는 게 나아서 여기서 한 이만큼 정도를 잘라서 아래로 낮춘 겁니다. 낮추고 연기도 잘 빠져나가고요. 그리고 연기가 많지는 않습니다. 마른 나무를 쓰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도 연기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, 지금. 연기가 적게 나가죠, 마른 나무를 쓰게 되면. 자, 이렇게 해서 잘 빠져나가고 목초액도 떨어지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난로 문제를 좀 해결해 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온실 안에 채소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. 자, 주로 이제 쌈채소들인데요. 한번 보실까요? 쌈채소들 잘 크고 있고요. 자, 오늘 정도면 그냥 샐러드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가을부터 수확해서 먹은 자리죠. 밑에도 쭉 따서.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얼어서, 여기도 좀 냉해 피해 본 게 아직도 조금 흔적이 있네요. 이렇게 됩니다. 냉해 피해를 보면. 사실 이런 건 좀 먹기 좀 그렇죠, 그죠? 이건 좀 따내야 됩니다. 잎 가장자리가 말랐죠. 자, 이거 배추하고, 여러 가지 채소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행복한 시간 되세요.